자, 17번입니다.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이죠. 그럼 그려보면 A와 C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B가 A에게 사기를 친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어야 하지만 A는 C와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 선의이고 C가 무과실이라면 A는 C와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면 사기친 놈 B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요 B가 만약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라면 C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전문 거죠. 따라서 1번 A의 진위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X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지선다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계가 떠오르지 않아서 엉터리를 만든 질문인 거죠. 2번 C는 사기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완전히 유효하다. 완전히 유효하지는 않아요. 그죠? 3번 A는 언제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4번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A는 C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5번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A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죠. 18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기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기망은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으로도 뭐하죠? 가능하죠. 그럼 1번 보시면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고지 의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죠? 따라서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를 안 하고도 뭐만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기망이 있다라도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참단 오락탄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우리 판례가 뭐죠? 위법하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사기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유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19번은 이제 판례들이에요. 자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선거를 해놓고 투표를 해놓고 사기였다 나 투표 시도하기 취소하겠다 이런 건 뭐죠? 허용되지 않죠. 이번에 또 박원순 시장이 또 자살을 해가지고 또 좀 안타깝죠. 그분하고 저하고 좀 일이 좀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제처하고 저하고 남산에 놀러 갔어요. 남산에 놀러 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효창공원 쪽에 갔더니 리틀 야구를 하더라고요. 꼬마애들이. 그래서 야구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단 저기서 나타나서 멀리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저 양반이 서울시장이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사람을 막 해치고 막 치고 와가지고 저를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어이 어떻게 지내서 반갑습니다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적게 떨어지는데 막 사람 해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악수를 하면서 뭐 껴안을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그분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예 잘 지냅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또 무슨 내가 뭐 옛날에 또 아는 사이였나 싶어가지고 뭐 학교도 좀 알아보면 아우 저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신가 두 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뭐 사람을 치러 와가지고 아 요즘 잘 지내세요? 뭐 이러면서 악수하고 그래서 제천은 저보고 아는 사람이냐고 난 몰라 그런 거 예? 궁금해 지금도 돌아가셔서 영원히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뭐가 더 얘기 났죠? 아무튼 공법상 행위는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민법상의 법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왜 공법상 행위니까 소송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행위 소송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소송 행위는 공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에는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야죠.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 물건을 까지 끊어볼게요.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시험이 잘 나오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직고도 아닌데 팔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책임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는 거죠?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당하죠.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선이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이면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구도 아닌데 팔겠다라고 했다는 건 기망이잖아요. 그 명백히 뭐예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법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라를 아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상하게 뭐예요? 꼬이는 거예요. 2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이유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저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우리 조카 훌륭하다. 야, 요새 힘들대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맥주 한잔 사주면서 흐뭇했는데, 이놈이 뭐라냐면, 삼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려면 신원보증이 필요하답니다. 신원보증 서주십시오. 뭐, 그죠? 그거 내가 서줘야지 해가지고, 신원보증 서류 가져라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신원보증 서류에다가 도장 꽝꽝 끼고 어떻게요?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자 쓴 놈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안 캐시에서 대출받은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연대 보증을 쓴 거였어요. 자, 착오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원보증하려다가 연대보증한 것은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도 있고 또 경제적 불이익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어차피 처음부터 뭘 마음이 있었어요? 보증 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양반은 신원 보증 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증 쓰려다가 보증 쓴 거니까 그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상대방의 사기소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죠?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은행입니다. 은행이 나오니까. 은행을 기재하면. 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님은 대리인일까요? 피용자 직원일까요? 직원입니다. 그러면 4번에 나오는 은행 출장 소장은 직원일까요? 대리인일까요? 대리인입니다. 이거는 직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출장 소장은 자신 출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출장 소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장이나 출장 소장은 일반적으로 뭐로 평가되냐면 대리인으로 평가해요. 왜냐하면 자기 출장소, 자기 지점의 의사결정을 뭐예요? 스스로 하니까요. 그렇지만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CEO, 은행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 부장, 차장들은 그 은행장이 결정하는 의사를 뭐예요? 보조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직급과 상관없이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 차장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직원 피용장인 거고 출장 소장이나 지점장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대리인이란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출장 소장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대리니까. 본인이 은행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니까 4번. 은행 출장 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유물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 사기소가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의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질문인 거죠. 그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직급과 상관없이 지점장, 출장 소장은 뭐로 평가됩니까? 대리인으로 평가됩니다. 5번.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 효과에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말은 둘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또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오는 이유는 얘네가 특이해서 그래. 원래는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또다시 추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로 청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해제에 있어서만은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중첩해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이게 뭐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생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중첩적으로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서 5번은 뭐가 될 수 없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넘기셔서 이제 20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3자라는 것은 가장행위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고요. 따라서 파산관제인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선임됐다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1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파산관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과실요무는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죠. 3번 상대방에 의한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왜요? 표시 또는 유발이죠. 그러니까 표시 또는 유발이라는 말은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니까 3번은 맞는 지요. 4번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고요. 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수는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21번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죠. 이거 똑같은데 달라진 건 뭐죠? B와 C가 달라졌죠. 사기친 놈이 누굽니까? C. 상대방이 누구죠? B인 거죠. B입니다. 그죠? B죠. 그죠? B.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 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A가 B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고요. B가 또다시 D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뭐까지 했죠? 등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D가 선이죠. 그죠? D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점. 그러면 D는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뭐 취소를 할 수 있든 못하든 D의 입장에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참 쉬워요. 그죠? 다른 질문도 볼까요? 1번 A와 B,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 여하의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D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4번 A와 B의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만약에 D가 악이고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면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B로서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해제는
해제는 자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면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잖아요. 근데 취소는요. 어차피 D가 취소로부터 보호되려면 선이어야 되죠. 따라서 취소 전이든 후이든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얘는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취소 전이든 후든 그죠? 취소 전이든 후든 D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뭐가 돼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는 해제 전후를 왜 나누는 거예요?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니까. 근데 취소의 경우는 항상 뭐 해야지만 보호돼요? 선해야지만 보호되니까 취소 전인지 후인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래. 아이씨 분명히 후 새로워야 제3자라 그랬는데 뭐 이런다고 그죠? 아이 이게 이 그러니까 내가 환장한다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취소가 됐어요.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3자는 뭐이면 보호가 돼요? 선이면 보호되죠. 왜요? 매매계약 후니까. 매매계약 후잖아요. 아씨 매매계약 후라고. 그 새롭다라는 말은 취소 전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행위를 한 후면 새로운 거니까. 그죠?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별것도 아닌데. 2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에 있을 경우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거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첫째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수령 당시 뭐였어요? 미성년자죠. 수령 무능력자네요. 그죠? 그것만 신경 쓰죠.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가 되죠? 도달이 돼요. 그러면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왜요? 수령 무능력자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되니까요. 나머지는 들어볼까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므로 타견무이다. X.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니까요.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5번. 갑이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호흡의 효력을 상실한다. X. 왜요? 표유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내요. 근데 잘 내는 거니까 반드시 뭐 하셔야 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자, 넘겨볼게요. 23번.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20절의 기출문제잖아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표유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또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효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답이 뭐예요? 4번. 효유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인의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 X죠. 또 아닙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효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저에 대한 배신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 볼까요? 1번.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래요.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현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하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기억을 안 해두시면 이거 틀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이 만약에 발송이 됐어요. 발송이 됐다면 우리 판례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거는 요 내용 증명 우편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됐고요,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간주는 뭐예요? 뭐뭐로 본다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은근히 뭐 잘 틀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하고, 발송도 되고 반송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죠. 간주와 추정은 이제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의사표시가 기재된 뭐죠?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아요. 그러면 도달된 곳에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곳으로 뭘 본다. 간주된다죠. 그죠? 맞는 질문이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2번을 보시면 반복적인 문제를 해서 답만 볼 건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예요? 도달되지 않죠?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죠? 따라서 그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때는 도달했으니까 안 후에라도 표유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또 읽어볼게요. 반복이지만. 자,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러면 발송도 됐고 반송도 안 되고 있죠? 따라서 그므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맞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공시송달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5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X죠?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2번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도달이라는 게 뭐예요?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유지 가능하면 도달이죠.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알면 유지 주잖아요. 따라서 2번. 을이 갑의 의사표,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도 X입니다. 왜요? 철회라는 건 뭡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죠. 자,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따라서 3번. 4번.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1번, 2번, 3번 다 X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더 이상 읽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제가 저번 주 어디까지 한다고 했어요? 너무 조금 한다 그런 것 같은데. 26번.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소가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3번을 볼까요? 자,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채권자라고 하고,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병이 이러한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줬어요. 보증인이. 근데 갑이 병에게 강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보증 계약은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채무자도 보증계약의 당사자 이러면 안 돼.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니까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보증인하고 채권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줘보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 대차라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인, 대인. 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차인이잖아요. 차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주는 뭐예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자고. 금전 차주의 강박에 의해. 그러면 뭐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채무자의 강박에 의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금전 채무에 관해 보증 계약을 한 자는 대주가 채권자가 그 강박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보증 계약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체결하는 거고 채무자는 뭐죠? 제3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니까 상대방인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차고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이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포기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이 사람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포기한다고 말소했어요. 근데 포기가
통종어의 표시 가장행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 말소된 것을 말소회복등기를 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요런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왜요? 아니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이잖아. 포기하기 전에 등기가 됐잖아. 가장행위하기 전에 등기가 됐잖아. 새롭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이 말소회복이 되면 이 사람이 1순위로 승진됐다 다시 또 2순위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롭지가 않아요. 새롭지가 않으니까. 항상 제3자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3자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의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1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포기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1순위 저당권자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순위 저당권자는 아니 맞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시 한 번요. 항상 우리가 통정어의 표시든 차고든 뭐든 간에 제3자로서 보호되려면 뭐가 돼야 돼? 새로워야 된다. 이 사람은 포기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맞는 질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상대방의 강박의 의사를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증여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무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의사 표시는 취소 없이도 상대방에게 증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시 이거 증여한 물건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 아닌가요? 자, 지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지면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증여한 물건, 그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불법 원인급여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누님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이것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행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고요. 따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것도 이거 항상 우리가 그냥 대충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아씨 이거 불법원인급여 아니야 이러면서 틀린다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로 뭐는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니까 이행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27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게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게 뭐예요? 공통적인 종합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가 쉬워요. 오히려.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어의 표시에 해당하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니까요. 2번. 갑과 을세 증여계약이 통정어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아기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병이 보호되려면 선이어야 되니까요. 3번. 갑이 비진이 표시로 X부당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과 갑과 을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이 되니까.
4번 갑과 을사의 증여 계약이 비진리 표시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물어 가지고 선의 지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의사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X. 왜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니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대리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